필리핀의 한 빈민가에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진행됐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지난 6월 필리핀 카비테주 바콜 지역의 수상 가옥이 밀집한 빈민가에 대형 화재가 발생, 350여 가구가 전소되어 1,700여 명의 이재민이 초등학교와 교회를 임시 숙소로 사용하며 힘겨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위한 각종 구호 활동이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에 의해 펼쳐진 가운데 또 하나의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필리핀 커플 50상의 합동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글세계와 운동연합과 구선평화봉사단이 주최하고 바콜시가 연합해 50상의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바콜 지역에 큰 화재가 나서 350호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1,700명이 났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랑 신부는 이미 오랜 시간 동거하며 자녀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역에서 선교를 펼치는 한인 선교사는 신성한 결혼 예식을 통해 이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길 바랍니다. 한글세교와 운동연합본부는 결혼식을 축하하고 새 출발의 의미로 50상의 신랑 신부에게 결혼 반지와 커플 시계 그리고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바콜 시청의 협력으로 필리핀에서 까다로운 법적인 혼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합동 결혼식의 피날레인 신랑 신부의 단체 행진은 천여 명의 가족과 교우 등 하객들의 축하 속에 즐거운 축제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상호 선교사는 바콜 지역이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수많은 가정이 있다며 이를 지원하는데 한국교회의 동역과 연합을 당부합니다. 앞으로는 백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새 출발을 하는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카비테 바콜에서 GTS 뉴스 윤여일입니다.